뭔데? 할 얘기가? 형에 대한 거야. 씨, 그놈의 형. 형한텐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어릴 때 우리가 성진 씨를 떠난 것도 봄마다 도망치듯 다 그것 때문이야. 우리 엄마는 살해됐어. 그걸 본 유일한 목격자가 형이야. 나비가 말하면 나도 죽인댔어. 무서워서 도망쳤어. 우릴 지켜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거든. 그때부터야. 나비가 날아대는 봄만 되면 형은 엄마가 죽던 그날 밤에 악몽을 꿔. 나비가 쫓아와 죽일 거니까 다른 데로 멀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 고통을 20년 가까이 형이 혼자 끌어안고 있어. 그래서 형 옆엔 내가 꼭 있어야 돼. 근데 그런 형을 두고도 나는 너랑 자꾸 놀고 싶어. 네가 전에 그랬지. 운명이 별거냐고. 필요할 때 내 앞에 나타나주면 그게 운명이라며. 나는 네가 필요해. 내가 형 옆에 있을 테니까 넌 그냥 내 옆에 있어. 그러지 뭐.